업계의 CG 디자이너는 약간 특수한 전문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6년도에 CJ50 공채로 입사를 하게 되었고요. 지금은 횟수로 13년째 CG 디자인 업무를 쭉 해오고 있습니다. CJ50 라이브 채널에서 CG 자막 디자인을 담당하고 있고요. 티커머스 채널이랑 모바일 요 디바이스까지 확장하고 있는 중인데 이쪽에도 조금씩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저희가 홈쇼핑에서 보이는 엘바라고 하죠. 항상 상시 노출되는 그래픽 요소들은 CG 디자이너들이 다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상품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는 SB물 이런 것들도 다 저희 팀에서 제작을 하고 있고. 저희 CG 디자이너가 하는 업무가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양한 업무들이 프로세스가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맥락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프로그램이 기획단에서 만들어지고 그게 저희 쪽에 의뢰가 오면 그 기획자, 연출자, PD와 또그 이하 스태프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게 돼요. 그곳에서 연출자가 생각하는 기획 의도라든지 컨셉에 대해서 전달을 받고 명확한 전달을 위해서 굉장히 세세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오랜 시간 의견을 나누고 또더 좋은 방향으로 나가기 위해서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의가 끝나면 이제 연출자가 이런 큐시트, 엑셀 시트에다가 본인이 이제 담고자 하는 정보들을 이렇게 적어 오고요.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또 디자인 회의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그런 의견들을 반영해서 저희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카테고리별로 디자인이나 컬러의 변화는 없어요. 저희가 일반 상품 PGM과 특허 PGM, 기획 PGM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일반 상품 PGM 같은 경우는 CJ 아이덴티티 요소들을 많이 녹여서 디자인한 작년에 저희가 리뉴얼했던 그런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 티카 PGM, 기획 PGM 같은 경우는 그 해당 PGM의 컨셉에 맞춰서 컬러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화시켜서 일반 PGM과 조금 차별화된 그런 디자인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GUI 개선 프로젝트라고 작년 7월에 있었던 저희 팀에서는 나름 큰 프로젝트였는데요. 저희 CJ 오쇼핑 고객들의 니즈에 좀 부합할 수 있게 디자인을 리뉴얼하자라고 해서 고객 설문조사를 통해서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먼저 파악을 하고 그 니즈 파악을 바탕으로 해서 CG 디자인 요소들을 개선을 했던 프로젝트였거든요. 가장 크게 CJ 아이덴티티를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컬러, 그리고 모티브, 그리고 서체, 이세 가지 요소에 저희 아이덴티티를 담아서 디자인을 했었어요. 컬러 같은 경우는 저희 CI에서 보실 수 있는 블루, 레드, 옐로우, 이세 가지 컬러를 메인 컬러로 가져갔고요. 그리고 이제 모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 블라썸 둥글둥글한 그런 형태를 조금 진화시켜서 길다란 라운드바 형태로 만들어서 이제 자막 곳곳에 배치해서 디자인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서체 같은 경우도 약 1년간 저희가 자체 개발해서 만들어진 전용 서체거든요. 패밀리 서체 총 6종을 저희 그 디자인 리뉴얼 때 같이 포함시켜서 네, 리뉴얼 했었던 프로젝트였어요. 그후 좌측에 있는 바에 상품 설명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 화면의 중앙에서 상품을 확인을 하고 프로스트 멘트 또는 상품 정보를 충분히 파악한 다음 구매 결정을 위해서 가격과 프로모션을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구매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주문 전화번호까지 Z자 형태로 이어지는 그런 시선의 흐름을 알수 있었고요.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레이어 배치 순서를 Z자 형태로 이어지도록 자연스럽게 시선이 이어지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했고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품을 구매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돼요. 좀 더 편안해졌어요. 화면을 볼 때 상품의 정보를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어요 라는 피드백이 결국에는 저희 CG 디자이너들한테는 긍정적인 피드백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감사하게도 듣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상품을 구매를 할 때 편안하게 구매를 하고 또 자연스럽게 구매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게 저희의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홈쇼핑 업계의 CG 디자이너는 약간 특수한 전문 직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 예능이나 이제 쇼 프로그램 위주의 방송사 CG 디자이너분들과는 좀 다르게 홈쇼핑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좀 다큐멘터리 쪽 분야와 가깝다고 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뉴스에서 보시는 뉴스 아나운서 멘트에 맞춰서 나오는 뉴스 CG 자막이 이제 있는 것처럼 홈쇼핑 CG 디자인도 이제 상품의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정확하고 명확하고 이런 다큐멘터리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반 방송사 CG 디자이너들 혹은 뭐 영화사에 계신 CG 디자이너분들과는 좀 차별점이 확실히 있죠. CJ 오쇼핑 부문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확장하고 있는 여러 디바이스들이 있는데 티커머스 채널이라든지 또 모바일 쪽 사업군으로도 계속 확장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 단계에서 CG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사업 분야에 본인이 기여하고 또 그 사업군들이 발전하면 할수록 본인이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많이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로서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기회 그리고 또 일하기 좋은 환경이 분명하고요. 또 그런 기회를 잡아서 본인이 또 많은 역할을 해주고 사업군과 함께 성장할 수 있다면 정말 그것만큼 설레고 기분 좋은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후배 디자이너분들이 저희와 함께 이 업무에 좀 많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불금하셨습니다.